이슈가 됐을까요? NH 엔터테인먼트, 두산 인프라코어, 삼성전자 등 7가지 종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전력 볼까요? 참 재미없는 종목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어쩐 일로 3월 말부터였던가요?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날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합니다. 5%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우디 원전 수주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결과가 좋아야 할 텐데요. 수급 최근 들어서 괜찮습니다. 큰손들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 37,450원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볼까요? 액면 분할 이후에 등장한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요즘 영 말이 아닙니다. 5만 원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계절적인 비수기 2분기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서 당분간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2% 조정 나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임주 하나 볼까요? 반대로 썬데이 토즈는 잘 나갑니다. 3.4%의 상승으로 올해 들어서 주가가 70%나 뛰어오른 바 있습니다. 위, 베어, 베어스 더 퍼즐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국내에는 진작에 출시됐고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미 게임 유저들이 퍼즐 게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의 수익성 확보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44,00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박우신 사장이 인프라 관련주 봐야 된다고 말씀주셨는데 중국의 굴삭기 시장을 또 이 업체가 꽉 잡고 있죠. 호황을 노리고 있는 중국 시장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네요. 5%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가가 힘이 없는 업체 이 카카오도 보겠습니다. 겹겹이 악재 투성입니다.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은 기록했는데요. 남는 게 없습니다. 뭐 각종 투자를 과감하게 단행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압수수색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 좀 밀리고 있는데요. 3% 조정 나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가 육성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적자지만 적자 폭이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 3%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요. 마지막 한 종목은 건설업종을 보겠습니다. 이렇게나 잘 나갑니다. GS건설이 깜짝 실적 그 잠정치를 내놨던 때가 지난달 초였는데 그 이후 대북 관련 이슈 더해지고 뭐 GS건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건설업체들 주가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추적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형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건설주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끝없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에서의 판단 또 내려주십시오. 어떤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뭐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GS건설이 사실 지난달에 깜짝 실적 발표한 이후에 대부분의 이제 국내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일단 조금 더 그 실적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예전 같은 경우에 사실 2015년도부터 국내 주택 분양이 사실상 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견인해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모멘텀 하나만으로는 사실 조금 이제 이 정부에서 좀 주택에 대한 이제 제한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걸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모멘텀으로 작용하기까지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플러스적인 알파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건설 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뭐 동해선이라든지 아니면 경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철도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대북 경제에 대해서 좀 이 남북 경협주로 좀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보시게 되시면은 이 가장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이제 해외 수주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해외 수주가 어느 정도의 이제 적자를 모두 다 떨어냈던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해외 수주 잔고 같은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 한 34% 정도가 좀 증대가 되게 되면서 해외 쪽에서도 플러스적인 알파의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네.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부각이 되게 되면서 건설주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좀 많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국내 건설 경기는 어둡죠. 각종 이제 부동산 규제책으로 인해서 또 해외 수주도 양질의 수주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지적하에 그동안 좀 운명을 맞았었는데요. 이게 웬일인가요? 북한 관련 이슈 잡히면서 또 실적도 잘 나오면서 이렇게나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를 내다보자고요.
진짜 네네. 많이 올랐거든요. 더블 이상 간 종목들도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봐요? 의견을 일단 주신다면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예, 일단은 좋아요를 드리고요. 네. 단 이제 남북 관련된 이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남강토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0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테마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끝에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많이 좀 안 움직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대림산업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첫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런 해외 수주의 모멘텀이 있는 업종 있는 종목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충분히 지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외에 과하게 주가가 오른 이 업체들의 경우는 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으로 좀 이해를 해보는 게 네네.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과하게 올라간 것은 그만큼 또 이렇게 되돌림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당연한 현상이니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NHN 엔터테인먼트를 볼까요? 1분기 뭐 일단 실적도 잘 나왔고 또 이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어떤 판단 내리고 계세요? 네, 일단 보게 되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뭐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뭐 2,300억이 나오면서 매출액을 뭐 전년 동기 했을 때 한 2%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더욱더 좀 놀라웠던 부분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컨센서스 대비 좀 잘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네. 컨센서스가 한 110억 정도가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한 160억 정도 가량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을 실적으로 크게 좀 상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페이코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코 같은 경우에는 연간적으로 작년에 봤을 때 거래액이 한 2.5조 정도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1분기에 벌써 1조가 거래가 됐어요. 와. 네, 그만큼 이 2018년도에 오게 되면서 페이코의 거래량 자체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왜 이렇게 페이코의 결제가 많이 늘어나느냐 를 좀 보시게 되시면요. 뭐 페이코 같은 경우에 간편 결제 시스템에 이 안주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SNS를 통해서 뭐 이제 기프트 샵이라든지 이런 네. 맞춤형 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진출을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2분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2분기에 이제 삼성페이 가맹점으로도 좀 진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올해 한 5조까지도 거래액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페이코가 자체가 이제 영업 실적이 지금 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예. 이 영업 손실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줄여가게 되면서 NHN 자체의 실적의 손실 부분을 많이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NHN 엔터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자회사는 이제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실적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2분기부터는 이 1분기 실적 대비 상당히 좀 늘어나는 부분의 실적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 수준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월쯤을 고점으로 두고 그 이후로 주가 참 많이 빠졌어요. 네, 8만 원대였던 것이 지금 뭐 6만 원이 깨지기도 최근에는 했었으니까요. 이제는 좀 좋은 거래를 찾은 것 같긴 한데 앞으로도 좀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좋아요를 먼저 좀 드리고요. 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페이코에 대한 부분의 거래액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뭐 올해 자체에서는 이제 사실 이익이 많이 계산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내년도까지 네. 이어지게 된다라면 6조 원이 한 BP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요. 거래액 규모로 그 부분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프리미엄을 분명히 줘야 된다. 라는 부분이 좀 생길 것 같고요. 2분기부터는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 역시나 실적으로 이제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성장도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삼으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떨까요? 이 종목도 많이 빠졌거든요. 카카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 네. 사업 벌이는 내용들 보면 아, 참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지금 현재 그래서 실적이 어떤데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업체인 것 같아요. 카카오 어떤 판단 내리고 계세요? 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적인 측면이 상당히 1분기가 좀 많이 아쉬웠던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매출액 같은 부분은 상당히 좀 증가를 하기는 했지만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가 한 340억이었던 거에 좀 감안을 해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한 10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닝 쇼크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같은 경우에 사실 혁신적인 플랫폼을 좀 많이 좀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좀 많은 부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투자했던 부분이 아직 회수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뭐 계속적으로 이제 프리미엄을 좀 이 부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프리미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약간의 퀘스천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또 안 좋았던 부분이 하나 또 발생을 했던 게 이제 자회사였던 이제 두나무에서 이제 두나무에 이제 또 이 갖고 있는 이제 업비트가 있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검찰 조사를 좀 받고 있습니다. 뭐 장부 거래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업비트 측에서는 이 관련된 것이 이 뭐 진짜가 아니다. 우리가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제 반박 기사를 이제 내기는 했지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결론이 날지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좀 변동성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상화폐 붐 이뤘을 때 이 업비트 지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카카오 주가도 진짜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딱 그만큼을 되돌려 놓는 현재 주가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봐요?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뭐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에서는 글쎄요를 좀 드릴 것 같고요. 예, 그 이유는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이 많은 부분에서 악재가 출현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 다지기 테스트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바닥을 얼마나 더 신뢰도 있게 다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조금 더 검증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진 이후에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긴 시각을 갖고 이 종목은 좀 들여다봐야 되겠군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인프라 관련주 가운데 굴삭기 업체 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 잘 나가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인프라 관련된 이제 과장 수혜를 받는 업체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굴삭기 시장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굴삭기 시장 하면은 사실 일본 업체들이 상당히 크게 좀 좌지우지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중국 이제 부품 관련 굴삭기 부품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시장 점유율 자체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로 넘어오게 되면서 현재 한 37% 정도까지의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한 26%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한 지금 24% 정도까지 좀 내려왔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 굴삭기 부품이 좀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굴삭기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일본 이 굴삭기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좀 많이 판매가 되어 왔었는데 그 부분을 역시나 이 한국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좀 가져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중국 굴삭기 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나 더 이제 지속이 될지가 좀 중요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중국 공정기계공업회에서 예상을 한 걸 보게 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좀 호황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지금 판매된 굴삭기 대수를 보게 되면 한 5만 7천여 대 정도가 팔렸었어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작년 대비 한 45% 정도가 굴삭기 판매가 더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게 된다라면 두산의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이번 연도에 상당히 많이 작년 대비 호전될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대규모의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업체니까 너무나 좋긴 한데 또 과거에 또 중국 때문에 마음 아팠던 종목들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탐탁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의 의견을 좀 좋아요라고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의견 중에서는 좋아요를 좀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싶고요.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본과의 경쟁에서 뭐 가격적인 경쟁력이라든지 그리고 기술력에서 어느 정도의 좀 차이를 따라왔던 점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수산 인프라 코어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종목 가운데 그래도 탑픽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쪽에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마지막에 좀 말씀드렸던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인프라코어. 예, 네,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도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 마감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장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안신 앵커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세를 오후 들어 이어갔습니다. 호가 부근도 지지부진한데요. 살펴봅니다. 0.05% 소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2476선에 마감을 준비합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약 500개 이상, 하락하는 종목이 300개 이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지만요. 대형주 위주로 내리면서 시장을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주 약세와 함께 0.91%까지 낙폭이 시현되고 있고요. 858선에 마감을 준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부진과 함께 대형 IT주 힘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 겨우 걸쳐냈고요. 포스코가 반면에 외국계 매수와 함께 3.77%까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의 급등이 매섭습니다. 시총 3위까지 올라선 모습. 13.62% 강세가 시현되면서 8,010원에 마감을 앞두고 있지만요. 다른 바이오주는 표정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신라젠, HLB 3%대 낙폭이 시현되고 있고요. CJ E&M도 1.01% 내리면서 녹록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 함께 돌아봤습니다. 5월 14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가 두드러지게 올랐습니다. 건설, 시멘트 같은 SOC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면서 강세를 시현했지만 대형주, 그 가운데서도 전기전자 업종이 낙폭을 확대하면서 지수를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지수 이에 밀려갔고요. 0.12% 하락한 2,474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한때 870선 회복에 나섰지만 858선까지 다시금 밀리면서 0.83% 내림세를 시현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122억 원대 매도 우위가 포착이 됐습니다. 개인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800억 원대 매도 우위가 포착이 됐고요. 대신 기관 쪽에서 4일째 지수를 매수했고 1,719억 원 순매수 우위로 포착이 됐습니다. 금융투자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메이저 수급주체들의 동반 매도가 나란히 연출이 됐는데요. 기관 500억 원대, 외국인도 500억 원대 매도 우위가 포착이 됐지만 개인이 1,264억 원을 매수하면서 사자를 외쳤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남북경협주 위주의 쏠림 현상이 상당했죠. 미국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할 경우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 종목에 혼풍이 도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상사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상사 관련주의 오름세도 두드러졌습니다. LG상사 16.54% 강세름, 현대건설도 13.82% 까지 강하게 랠리했습니다. 반대로 바이오주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시총 상단 살펴보시면요. 물론 나노스 급등했습니다. 13.90%. 대주주가 남북 수혜주로 꼽히면서 급등한 것이란 해석이 돌았지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결국 87,800원에 마감을 지었고요. 신라젠 7만 원 겨우 걸쳐나가는 모습. HLB도 3.67%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